할렐루야. 오늘의 묵상노트 말씀은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나무스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오게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위기를 맞이했을 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친 적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관계 위기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때때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 13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통해 아합 왕의 이야기를 통해 이러한 위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아합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 전쟁의 결과를 묻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아합 왕이 승리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하지만 여호사밧 왕은 좀 더 신뢰할 만한 예언자가 없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아합은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음을 언급하며 그를 부르기로 합니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은 그에게 모든 선지자들이 아합 왕에게 좋은 말을 하고 있으니 너도 그와 같이 말하라고 부탁합니다. 13절. 그러나 미가야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말하리라며 진실을 말할 것을 다짐합니다. 14절. 미가야는 아합 왕에게 전쟁에 나가면 군대가 흩어지고 왕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17절. 아합은 이 말을 듣고 분노하며 미가야를 오게 가둡니다. 하지만 미가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진실을 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전쟁에서 패하고 죽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 21절에서 23절을 보면 한 영이 하나님께 아합을 유혹하겠다고 나서고 하나님은 그 영에게 허락하십니다. 아합은 자신의 욕심과 고집에 사로잡혀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랐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결국 아합은 자신의 고집으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셨습니다.
미가야를 통해 진실을 듣게 하시고 그를 통해 위기를 피할 방법을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지 못하고 결국 파멸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어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선지자가 거짓을 말할 때 오직 한 사람 미가야만이 진실을 말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진실의 중요성과 그것을 전하는 자의 용기를 배울 수 있습니다. 미가야는 사람들의 눈치나 왕의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미가야처럼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사탄과의 영적 싸움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다 나의 적인 것 같을 때 그 세력에 압도되지 않고 날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성령 충만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힘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열왕기상 22장의 말씀을 통해 아합 왕과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위기가 찾아올 때 진실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를 멸망으로 이끄는 사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며 성령의 생각을 좇을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지속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과 기도 속에서 성령 충만을 유지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